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고1 학생이 수학을 너무나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안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교과서 좀 읽으라고 했습니다. 너한테 시켰잖아, 그치? 네. 자기주도 학습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교과서 읽는 거요. 그치? 네. 너도 동의하지? 네. 교과서를 다 한 다음에 참고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직접 참고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문제만 말고 뺑뺑 돌잖아, 그치? 네. 설명도 누가 대지해야 되고. 그렇죠. 교과서를 듣고, 교과서의 전체 상황에서 자기 안다는 거 몇 개 물어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문제집을 들어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훨씬 잘, 그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자, 스크립을 해주면,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F, 이렇게, 이렇게 해서 X에서 Y로 들어가는 게 F 함수라 그랬지, 그치? 네. X하고 Y하고 대응 관계, 규칙성을 찾는 게 함수지, 그치? 네. 그래서 꼭 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이 X, Y, Z로 들어가는 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러면 이건 F 다음에 뭐예요? 영어가 G지? 네. 그래서 이게 G 함수라 그래. G 함수. 그 함수, 이것도 함수. X 다음에 X축은 미지의 모르는 이런 뜻이거든? 네. X축을 가로로 쓰고 X 다음에 Y가 있기 때문에 Y, Z 이렇게 정한 것 뿐이야. 잘 물었던 거군요. 그치? 네. 똑같이 F 함수 다음에 G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펑션을 함수란 뜻이고 그 다음 영어가 있거든? F, G 그 다음 뭐지? EFG, HG. H.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여기는 H가 있겠지, 식이. 근데 하나 본 건데 H 나올 때는 아니야. 아, 그냥 함수 F, G, A, G 그 다음에 또 한 개 또 있으면 I? 뭐 I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항등 함수로 이건 따로 쓰고. 네. 어? 어쨌든 함수를 했을 때 이렇게 A와 B의 관계를 한 다음에 B와 C의 관계를 하면 두 번 관계를 지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합성함수라고 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나중에 그럼 알 수 있게 되지. 네. 그래서 함수를 합쳤다고. 합쳐서 성립시켰다고. 그니까 두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갔는데, 그치? 네. X에서 Y로 갔지. 네. Y에서 또 Z로 가는 거. Y에서 Z로 가는 건 G 함수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F가 함수라는 뜻이고, 이 FG, HI에서 G. EFG, HI, 그 다음에 F 다음에 G가 있으니까 그냥 G 함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관관계. 이 세 집단의 연관관계니까, 이것과 이것의 집단 한 가지, 그지? 네. F 함수.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 이거. 그러면 먼저, 이것과 이것의 연관관계로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되지? 네. 그게 순서대로 한다는 거야. 그게 합성 함수야. 네. 그러면, G하고 F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러면 X라는 함수에서 그지? 어? Z라는 함수까지 간다고. X에서 이렇게 Z까지. 그러니까 X에서 Y를 거쳐서 Y 갖췄지? 네. Z를 가게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G 함수와 F 함수를 이 동그라미를 썼거든. 이걸 합성해라 이런 뜻이야.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순서가 뭐냐면 요거 여기 X가 1번이야. X가 1번. X가 1번. 두 번에 FX가 2번. FX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 GX. G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1번 했고 그 값을 FX 값을 구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GX처럼 한 거잖아. 네. 자, 그러니까 3이란 게 있으면 어? F3을 구해. F3. 여기다 3 넣으면 되지? 네. 식에다가. 이 식을 G라는 함수에다가 통째로 이게 X가 돼. X가 돼서 이걸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네네. 이해됐어요? 네. 그게 이거예요. X를 쓰고 3을 쓰고 F3이 되고 그런 다음에 GX에다 넣고. 됐어요? 네. 그랬을 때 함수를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는 X에서 뭘로 갔어? Y로 갔지? 네. 그러면 Y에서 X로 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역함수야. X에서 Y로 가지? 네. 근데 이 역함수가 Y에서 X로 못 가는 것도 있어. 네. 함수가. 왜 그러냐면 함수는 X에서 이렇게 두 번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네. 두 번 나가면 안 된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 돼야만이 X도 한 개, Y도 한 개잖아, 서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3의 역수는 3분의 1이고 3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지? 네. 그런 것처럼 F의 역함수는 F는 1승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그러니까 X는 Y로 가는 게 아니라 Y가 X로 오면 되지? 네. 이게 존재하면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저 요게 뭐라고? Y 값이라겠지? 오, 잘하네, 이제. 응? X, 요거는 X 값이고, 그지? 네. 그러면 거꾸로 요 X하고 Y를 바꿔주면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우고 다시 하겠네. 자, X, Y가 있는 거를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면, 이거를 Y, X로 만들어주면 돼. 네. 그치? 네. 그런데 그러면 Y는 Fx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 Y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X요. 그래, X 오면 돼. 그치? 네. X 자리는 뭐 들어가야 돼? Y. Y 왔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지? 네. 그래서 역함수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멀리 써서 이렇게 되는데 F, X 뭐, 그치? 네. F, 마이너스 1 좀 많게 써주고 여기다가 Y. Y.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역함수. 자, 그런데 이 두 개.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 1 돼버리지? 네. 오, 그렇게 1 돼버리면 1 돼버려. 1. 그 네. 처음 값으로 돌아가. 근데 네. X를 넣었어. X를 넣으면 X. X가. 2를 넣으면 2가 되고. 3을 넣으면 네, 3을 넣어. 요거를 계산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는 I라고 그래. I. 항상 같은 함수. 네. 항등함수는 뭐냐? X값과 Y값이 같아. X값과 Y값은 같아. 그게 뭐냐면 요거야. Y는 X. Y는 X. 45도. 45도. 1 넣으면 뭐라고? 1. 1. 3 넣으면 뭐라고? 3. 3. 그치? 5 넣으면? 5. 5.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뭐라고? X로. X가 X로. 똑같이 이것도, 이거는 항등함수가 됐지? 네. Y가 되면 그냥 Y가 Y로 되면 되지? 네. 이해되세요? 네. 응? 항등함수. 자,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fx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그럼 내가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다? 이렇게 45도로 했지. 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그러잖아. 네. 그럼 그 역함수는 요거랑 요걸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네. 요거랑 요거. 네. 대칭이라고. 이 거리가 같아. 뭐가 같다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다. 어? 거리가 같아. 이해됐어? 네. 요거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어? 여기에 왜 거리가 같아? 글쎄요. 여기다 접선을 이렇게 접선을 그면 당연히 같겠지? 네. 왜 원이 있으면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해봐. 그럼 가운데를 지나. 네. 가운데 이렇게 지나지? 그럼 네. 직각이지? 네. 여기도 직각이지? 네. 그러면 요 빗변은 같지? 네. 직각이니까 R이지? 네. 반지름으로 두 개 같지? 원은? 네. 그럼 RH 합수 합동이지? RH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는 거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게 접선이라는 것이 원을 넣으면? 예, 예. 그렇다면 거리라는 것은 직각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 원을 어떤 걸 넣더라도 이게 중간을 지나지?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항상 합동이지? 네. 이렇게 조그맣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디를 넣든 다 합동이지?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대칭이라고. 중학교 3학년 국가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됐어요? 예, 예. 자, 다음에 뭐 간단하게 썼네. 유리 함수는 유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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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가 뭐야? A분의 B야. A분의 B. A분의 B.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한 거야. 아, 그치? 분수 형태로, 그치? 네. 그런데, 그러면, y는 x분의 k, 이렇게 쓰면 분수로 되어 있는 거지? 네. 이게 유리 함수야. 유리 함수. 그러면 유리 함수는 이렇게 되면, 양변에 x로 곱하면 xy는 k이지? 네. 그러면, 아, 이 k란 게 고정되어 있지? 네. k라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xy가 변하는 것은,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k라는 게 고정되어 있어. 이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면적이랑 이면적이랑 같지? 네. 그 끝점을 딱 잡아서 그려주면 이렇게 반비례 함수가 나와. 네. 근데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지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네. X하고 Y랑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K가 나온다고. 네. 이게 플러스니까 양쪽이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가서 플러스.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y를 양변에 x로 나누는 x분의 k로 분수 나오지? 네. 이게 분수 함수를 유리 함수라고 해. 유리 함수. 유리수니까. 유리 함수. 됐어요? 네. 다음에 등차 수열은 등 같을 등 차이지 차. 차는 마이너스지. 네. 아, 마이너스 반대는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차이잖아, 그지? 그렇죠. 그럼 등 비수열은 뭔지 알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고 등 비수열은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그럼 더하기 빼기 말고 비는 뭐야, 비? 비, 비례식 할 때 그 비요? 어. 더하기 빼기야, 비가? 아니요. 그러면. 나 분수는 아니면. 곱하기 나눈 게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거를 곱한 거? 곱한 거. 그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2, 4, 6, 8 이렇게 가. 네. 그럼 이게 뭐라고? 그 다음 뭐예요? 10. 그럼 이게 등차수열이요. 어. 작아져도, 커져도. 등비수열은 2, 4, 8, 16, 그 다음 몇이요? 32. 규칙상이 뭐야, 이거? 2의 제곱이죠. 곱하기 2. 2. 이거는? 더하기 2. 2. 이거 등차수열. 이거 등비수열이야. 네. 이거를 뭐라고요? 공차. 공비. 뭐라고 한다고? 공차. 이거는? 공. 비. 비. 이거는 뭐라고? 공차. 차. A에는 N항일 때 일반항. 일반항. A에. A1은 뭐라고? 초항. 초항. N은 넘버. 항해수. 항해수. N-1D. 왜 그렇게 1을 뺄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어? 자, 이게 A1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2, 4, 6, 8 해도 공차 D지. 네. 6, 8, 10, 14 이렇게 해도 공차 6이지. 네. 그러니까 초항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요거 항에서 요거 항에서 몇이 커졌어? 2요. 2. 그러면 2만큼만 되니까 두 번째 항은 2 빼기 2라고 2 돼야지. 네. 초항은 빼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1. 요 초항 몫이라고. 초항. 이해됐어? 네. 자, 다시. 초항은 요게 몇이요? 2. 2. 2.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 빼기 1 해야지. 네. 그럼 D가 한 번만 커지지? 네. 그래서 2가 되지, D가? 네. 그러면 2. 2 더하기 2에서 4. 4가 되잖아. 두 번째 항은. A2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다시? 아, 네. 아니요, 괜찮아요. 자. 1을 왜 빼? 한 번 커지고, 두 번 커지고, 세 번 커진 거니까. 네. 초항만큼은 안 커진 거잖아. 그렇죠. N-1이 돼야 돼. N-1. 이해됐어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열 번째로 커졌어. 그러면, 9D 하면 되잖아. 9D. 이해됐어요? 네. N은 자연수, 넘버. 1, 2, 3, 4. 1, 2, 3.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하나 하는데, 가우스라는 애가 어떻게 했냐면, 네.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도해. 그러니까, 1, 2, 3, 점점점점점 99, 100을 딱 써놨어.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네. 그러면 100, 99 이렇게 거꾸로 2, 1 이렇게 써놨어. 네. 그러니까 다 도하니까 몇 개요? 500원. 101이 몇 개요? 101 다섯 개. 101이. 아. 101이 몇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요? 네 개, 다섯 개. 여기 점점점을 안 쓴 건데. 아. 1부터 100까지인데. 50개요. 1부터 100까지. 1 더하기 100은? 101. 2 더하기 99는? 101. 3 더하기 98은? 101. 점점점점에서 100 더하기 1은? 101. 그럼 100이, 101이 몇 개냐고. 여기 위에 써있잖아.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 그럼 100개라고. 아. 그래서 101이 100개였어. 네. 근데 원래는 이게 두 개씩했지, 100을. 네. 그럼 나누기 2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아. 그래서 막 나누기 2를 했는데. 네. 전부 몇 개였다고? 전부 100개요. 100개는 하면 안 되잖아. 50개. 근데 이건 번호가 몇 번까지 있다고? 100번까지 있었어. 100번까지. 초항은 뭐야? A가 초항. 초항. 1. 1. Last. 말항은 뭐라고? Last. 100. 100. 그래서 101이 몇 개? 100개. 100개. 근데 두 개씩이니까 2로 나눴어. 네. 이게 가우스가 만든, 써먹은 거야. 아. 그래서 계산 다 하고 놀고 있었대. 와우. 초등학교 4학년 때. 자, N은 뭐라고, 그러니까? N은 항수. 항수. A는 뭐라고? 초항, 첫 번째 항. 이거는 뭐라고? 말항. 말항. 끝말자, 마지막 마랑. 항. 그 다음 2를 왜 나눴어? 두 개씩 나왔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서니까 이 N은 여기 똑같지. 네. 어? 네. 그 다음에, 아, 여기에 A 플러스 L이지. 네. 그러면, 아, A하고 더하기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만 하면 되지. 네. 그럼 이건 일반항이지.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초항하고, 마랑하고 더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EA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지. 네. 여기에.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거라고. 요걸 합쳤을 뿐이지. 네. L 대신에, 마랑 대신에 일반항을 써준 거잖아. 네. 이해됐어? 예, 예. 공식 유도해서 달려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S는 뭐야, S는? 써머리. 써머리. 요약. 요약. 합침. 합침. 그럼 N항까지 합치라고. 아, 예. 그래서 몇 항까지? N항까지 합쳤지.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초항 플러스 마랑 해도 되지. 네. 아니면 초항 플러스 일반항을 하면 되지. 네. 그러면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맞아? 가우스로 이거 이해하면, 요것도 저절로 외워지지. 네. 그래서 설명한 거야.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자, 다음에 시그마는 사그마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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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시그마 델타 뭐 이런 거 다 있어. 내가 카페에 올렸어. 시그마는 봐왔는데 뭔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못 몰랐어요. 시그마 이 시그마하고 요 S랑 똑같아. 아 합치라고. 합치라. 어 근데 이거는 N항까지지. 네. 근데 이 시그마는 몇 항부터 여기서.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이 처음 항, 여기 끝 항. 여기 끝 항. 1항부터 몇 항까지? 알고 보면 별거 없구만. 에? 알고 보면 별게 없네요. 어! 그러니까, A를, A에다가 여기다가, 어, 여기가 1항부터 3항까지면 여기도 A, 1, 2, 3까지 되는 거지. B도 1, 2, 3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1, 2, 3 더하고, B, 1, 2, 3 더하나, A, 1, B1, A, 2, B2, A, 3, A, 4. 쓴 다음에 더하나 똑같지. 네. 그런 거야. 시그마도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계속 빼고 봐봐. 여기가 1항부터 여기가 1부터 4, 3이라고 치면 네. A1 빼기 B1 A1 A2 빼기 B2 A3 빼기 B3 네. 그러면 1에서 3까지 다 쓴 거지. 네. 그러면 A1, 2, 3 한 다음에 B1, 2, 3 빼줘도 똑같지. 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있는 걸 더하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 네. 이렇게 빼기도 떨어져도 됐다고. 간단하지? 네. 그런데 요거는 간단해. 요 이게 상수가 C거든? 네. 여기 A1, 2, 3인데 항상 C를 곱해놔대. 네. 그지? 그럼 봐봐. CA1 CA1 CA2 CA2 CA3 CA3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걸 다 도와는 거지? 지금은. 그러면 C를 빼면 안 돼. C를 앞으로 빼고 A1, A2, A2, A3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어 빼면 그냥 이거 앞으로 빼라고 이렇게. 아 간단하지? 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C래. 네. C1, 1부터 3항 하더라도 1부터 몇 항? 1부터 예를 들어서 H항. 아 H항인데 1부터 한 3항까지 해보자고. 네. 그럼 뭐라면 1항일 때는 C. 1항일 때도 C, C. 3항일 때도 C. C. 그러면 N항까지 했어, N항까지. N항까지. 그러면 C가 몇 개요? N개? 그래, 그러니까 N 곱하기 C 아니야? N 곱하기 C. NC. NC. 이렇게 상수로 나오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놓으면 돼. C가 N개구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설명해줘요, 금방. 수학적 귀납법. 귀납은 뭐야? 연, 귀결연, 귀결음. 하나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경험이 모여서, 그지? 납, 수납돼서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지. 네. 어. 그러니까, N1도 해보고, N2도 해보고, 그지? 네. 맞아? 네. 그래서 NP도 해보고, 그지? 네.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여기 인, N, N, P, N. 연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 N이 P일 때는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다가 아 이게 1일 때 PN이 성립하고 네 그러면 N일 때 R 플러스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게 더 자세히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납법은 첫 번째가 성립한다. 첫 번째에 성립한다. 그걸 플러스 1항 한 두 번째 것이 성립한다. 두 번째 것이 성립한다. 그러면 첫 번째 성립하고 그지?
N항이 성립하고, 첫 번째가 성립하고, N항이 성립하고, N 플러스 1이 성립하면 어떤 거에다가 1 더해도 항상 성립하지. 네. 그런 식으로 추리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문제나 더 자세한 거 쓴 다음에 설명해야죠. 너무 간단해서. 이걸 못 읽겠어. N, R인지 P인지. 그치? 네. N이 1일 때 명제 P, N이 성립한다는 건 P1이 성립, N이 1일 때 P1이 성립하는 거지.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 2인 이유는 1이라는 것이 있다. 됐어? 네. 1이라는 것이 있고, 그 1과 똑같은 1을 도할 수가 있다. 이 도했을 때 이거를 2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학적 계량법에서는 A라는 사건이 초항, A1 첫 번째에 성립한다. 그것도 두 번째에 성립한다. 맞아? 네. N번째 성립한다. N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그랬을 때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네. 이해되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로그가 무엇입니까? 로그 질문 대박이요. 수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야지. 그지 않냐? 네. 하, 지수가, 지수 함수는 AX는 Y라고 하는 게 뭐라고? Y. 이게 뭐라고? AX는 Y. 이게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 요거 지수잖아. 지수 함수. 이게 지수 함수. 지수 함수는 A를 뭐라고? X번. X번 연속해서 뭐하라고? 제곱하라. 곱하라. 네. 그런데 요거는 뭐한 횟수? 제곱한 횟수. 곱한 횟수의 연속. 곱한 횟수의 연속. 그래서 Y가 나온 거야. 네. 그지?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근데 여기는 1이야, 1. 1. 왜 그러냐면 여기가 X가 0이지? 네. 그래서 A의 X가 0일 때는 Y는 몇이야 돼? 1. 1이야 되니까 1을 지나. 네. 이해됐어요? 네. 이게 지수 함수야. 지수 함수. 지수 함수. 그러면 로그는, 자, 지수는 곱하기 연속이지? 네. 로그는 뭐의 연속이라고? 그 나누기의 연속. 나누기의 연속이야. 네. 그런데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의 관계야. 역의 관계. 역함수의 관계야. 이해됐어? 네. 자, 그렇다면 x와 y를 바꿔 써야 되지? 네. 그러면 로그라는 걸 쓰고 로그라는 걸 쓰고 여기 한번 미슨 요건 뭐라 그랬어? 미시라고 했지? 네. 제곱할 때 제라고 그랬지 이거를? 네. 미시라고 그랬고 제라고 그랬고 또 뭐라 그랬어? 이거를 진법이라고 그랬지 쌤이? 네. 아, 진법. 그럼 이거를 소인수 분해할 땐 소인수라고 그랬지? 네. 그지? 자, 이렇게 진법이라고 했을 때, 한번 미은 영원한 미시야. 뭐라고? 한번 미은 영원한 미. 계속 미시야. 그러면 여기다 A 진법인데, Y를 여기다 써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X를 쓰는 거야. 그럼 X와 Y가 뭐라고? 바뀌었지? 네. 그걸 뭐라고 그랬어? 그, 역함수. 역함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네. 10의 3승은 몇이야? 100이죠. 아, 천. 천이 하나, 둘, 셋, 동그라미 개수지 이게? 네. 아, 천이야. 그럼 로그로 쓰면, 로그, 이거 몇 진법이라고 했어, 10은? 10은, 3, 마이너스 3수. 이 10은 몇 진법? 3진법. 이거는 3승이고, 네. 진법, 요거는? 이게 진법이랬지, 미시. 아, 네, 10진법. 이게 10진법으로 치면, 네. Y를 이렇게 천을 써, 천. 네. 그럼 천은, 자, 이건 연속해서. 자, 봐봐. 이 천은 10을 연속해서 몇 번 곱했어? 세 번이요. 그러면 천은 연속해서 몇 번 나눌 수 있어, 10으로? 세 번으로요.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거야. 3.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이 있지? 네. 천이면 이걸 10으로 나누면 몇이라고? 10으로. 100. 또 천으로 나누면 몇이라고? 10. 또 10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1. 1.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나눈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 네.
이해됐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도대체. 그것도 설명해줘야 되잖아. 네. 자, 10에 500승하고. 네. 그지? 네. 10에 499승은 알겠어. 네. 근데, 아, 이거 너무 크지? 네. 자, 10에 2승도 알겠어. 10에 2승은 몇이야? 100. 아. 그럼 10에 3승은 몇이야? 1000. 1000.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아, 지수 법칙 너 배웠지? 네. 그럼 해봐. 10에 2.5승이 몇이야? 2.4승이 몇이야? 100에다가, 말을, 100. 이건 100이고, 네. 이건 1000이니까, 네. 그지? 네. 요게 100이 2고, 요게 네. 3이니까, 네. 이거 등분을 해갖고 2.4 해서 비례식으로 하면 되잖아. 네. 요걸 X로 두고. 그렇죠. 2에, 1에 2.4는 100대 몇? 아. 근데 이거를 1000등분을 해야지, 이거를. 그렇죠. 1000등분 중에 몇?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없나? 했더니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정수가 다 2야. 2.99까지 네. 2.99 맞아? 네. 그러면 정수 부분하고 요 4, 9, 4, 이 0.4, 0.9 이 소수 부분하고 나누자. 네. 얼마 좋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로그로 했더니 몇이라고? 여기가 10진법인데 10진법. 여기가 몇이라고? 2.4 1대 뭐? 1대 요거로 구하면 돼. 아, 네. 그러니까 이 로고 값에 요거는 뭐야 항상? 항상 정수 부분으로 나와. 정수 이 정수 부분으로 나오니까 10진법에서 아 이거 둘째 주 2의 자리 3의 자리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자릿수를 할 수 있어. 자릿수 이게 10의 몇 자리인지. 아. 짱이지? 네 짱이죠. 이 소수를 하니까 뭐 10의 몇 자리 10의 아 이게 100의 자리인데 대략 비례식으로 하니까 2.4니까 한 500 되겠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이걸로? 자릿수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아 이게 100의 자리인데 이게 100인지 200인지 300인지 900인지를 알 수 있다고. 네 아니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까지 알 수 있잖아. 네 이 소수 자리는 뭐를? 소수 숫자의 비례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소수 자릿수. 자릿수. 그래서 로그를 하니까, 아, 세 번 나누면, 이거는 천의 자리야. 이렇게 딱. 자리. 이해됐어? 네. 근데 3으로 딱 떨어졌으니까 이건 천이야. 천. 근데 3.01001이면 이건 천 한 백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지? 네. 이해됐어?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좋지. 거기다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네. 응? 이렇게 했는데 별자리수를 해야 돼. 별자리수. 네. 자, 야. 이게 10에 50승하고 50점 몇몇몇몇몇 하고 10에 70점 몇몇몇 하고 어마어마한 길이 차이가 나지. 네. 그럼 대략 자리수만 알면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네. 그럼 이 정수 부분만 알면 되지. 우주의 길이를 하는데 막 자세하게 막 뭐 0.0000까지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로고가 더 도움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대략적에 뭐를 할 수 있겠다고? 치수. 치수. 그래서 이게 10을 쓰는 건 상용로그랑. 아.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럼 어떻게 그리냐고 로그는? 이게 Y는 X. 이거야 역함수라고 했지? 네. 이거랑 대칭 돼야지. 네.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여기에 1을 통과해. 아. 왜 그러냐면 얘 할 때 이건 A 0승이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정수가 이거 2면 그지? 네. 3이면 이건 한 자릿수, 이건 두 자릿수, 세 자릿수였지? 네. 그걸 여기다가 1이면 2면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예예. 예. 에? 네. 그래서 로그로. 근데 왜 로그 그림이 아 쌤 왜 로그 그림이 네. 아 지워버리고 어디 주고 또 실공으로 아 넘어가자. 로고 그림이 쌤 왜 이렇게 돼요? 이래서 왜 이렇게 돼요? 하면 네. 봐봐 야, 1일 때는 2까지는 1하고 2 사이에는 몇 개씩이야? 100, 200, 300, 400 하고 팍팍팍팍 변하지 않아? 네 그렇죠. 어? 네. 왜? 요 칸엔 몇 개가 없어? 한 칸의 차이가 한 칸의 차이가 1하고 2 1하고 2면 10의 1승은 몇이야?
10의 1승은? 10의 0승은? 10의 0승은 1. 10의 1승은? 10. 10. 이건 칸이 몇 개밖에 없어? 한 칸이요. 10개. 10개. 근데 여기 10의 2승하면 칸이 이게 몇 개가 돼? 100개. 100개. 10의 3승하면 이게 몇 개 돼? 1000개. 그러면 이게 10개랑 그러면 이거 뭐 10칸. 그지? 네. 이거는 100칸. 100칸. 이거는 1000칸이야 되잖아. 네. 그럼 차이가 여기서 이 지수에서 아까 로그 뭐라 그랬어? 로그 10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지수로 쳤을 때 y고 y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x라 그랬지. 네.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없잖아. 자기 함수에서 자기도 똑바로 써야지. 네. 그래서 나는 로그에 10에 요 y 대신에 x 쓰고 이렇게 해서 y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다 어떤 숫자를 넣는데 여기다 y를 냈을 때 이 정수가 정수 부분이 여기가 0 나올 수도 있고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지. 네. 근데 야 1 나오면 1.2까지 1.01 1.99까지 몇 개야? 100개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2가 나오면 1000개가 되잖아. 네. 그럼 칸수가 점점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처음에 여기에서는 10개라면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돼야 돼 칸이? 100개. 100개. 그 다음에 몇 개가 돼야 돼? 1000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1일 때는 10개지. 네. 2까지 갈 때는 이 칸이 몇 개야? 요 칸이 100개. 100개. 요 칸이 100개. 네. 그 다음 3까지 갈 때는 요 칸이 몇 개가 필요해? 1000개. 그럼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네. 이해됐어? 예. 똑같으면 안 되잖아. 이거는 처음 가다가 이 여기서 여기 나누는 요게 뭐라고? 10개. 10개. 두 번 단계는 뭐라고? 100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1000개. 그 다음 단계는 10000개.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네. 천천히 네. 가더라도. 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 네. 자,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쌤이 이제 만든 거. 더하기 연속은 뭐라고? 역할 곱하기. 곱하기. 더하기를 연속해서 계산하는 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연속은 로그. 곱하기. 아, 곱하기. 곱하기를 연속하는 횟수를 뭐라 그래? 로그. 아니네. 지시함수. 지수. 지수. 네. 자, 더하기의 역은 뭐야? 빼기.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 왼쪽. 자, 마이너스. 빼기를 연속한 걸 뭐라 그래? 나누기. 그래서 8을 그지? 네. 3으로 나눈다는 것은 2, 0. 8을 4로 나눈다는 것은 8 빼기 4 빼기 4 이렇게 해도 되지. 네. 그러니까 두 번 했지. 네. 그래서 2야. 8 빼기 8 나누기 4는 2. 2. 빼기의 연속이라고. 연속 횟수. 네.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 로그. 그래서 이 두 개는 배수. 이거는 약수. 그지? 네. 이거는 곱셈 공식. 이거는 나눗셈 공식.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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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수는 지시한다고 연속관수. 로그는 뭐라고? 연속으로 나눈수. 나눈수. 그럼 지수하고 로그는 서로 상속이야. 역함수. 역함수. 곱하기에 나누기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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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나누기는 역. 역. 이거는 연속. 연속. 이거는 연속. 연속. 이거는 연속. 연속. 이거는 연속. 연속. 자, 이렇게 곱하기 할 거를, 이거는 센티미터에 네. 1승, 이건 센티미터에 2승. 2승. 그래서 직각을 찾아야지, 곱하기는. 네. 먼저 찾아보면. 이거는 센티미터에 3승. 3승 이상. 네. 이거는 뭐라고? 선. 이거는 면. 면. 이거는 뭐라고? 입체. 입체. 이거는 1차원. 1차원. 이거는 2차원. 2차원. 이거는 3차원 이상. 네. 자, 그러니까. 이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낮은 차원으로 계산하는 건 미분. 미분. 낮은 차원을 높은 차원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적분. 적분. 자, 그러면 초등학교는 더하기 빼기, 중학교는 곱하기 나누기, 고등학교에서는 지수 로그를 배우는 거지. 네. 로그는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기의 연속. 연속. 자, 그럼 해봅시다. 로그 2에 16은 답이 몇이요? 로그 2에 16. 14? 14분의 몇? 응? 대충. 16을 2로 나눠봐. 몇 번 나눌 수 있나? 8번이요. 그럼 8이야. 네. 왜? 16은 2의 몇 승이야? 2의 4승. 응? 2의 4승이야? 아, 2, 4, 8, 16. 네네네. 그러면 답이 4네. 아, 예. 4. 왜 그런지 해볼까? 네.
2에 4승이 16이 되니까. 아. 로그를 이렇게 써놓고 y와 x니까 2의 4승은 16. 이렇게 된 거지. 16, 4. 16은 2의 4승이요. 16. 그럼 2 또 같으면 1이 돼버려, 이건. 네. b라고 요게 같아버리면 1이 돼서, 그럼 4는 4가 돼버려.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그러면 로그 5에 25 하면 답이 뭐야? 5요. 아닌가? 5에 2요, 2. 그래, 2가 된다고. 그래서 5의 제곱은 뭐라고? 2, 25. 2. 이렇게 읽으면 돼. 네. 로그를 지수로 읽는 방법. 5의 제곱은 25. 25. 됐어요? 네. 그러면 로그 4의 3. 이렇게 하면 몇이요? 어.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3, 2, 4, 8. 요거 하자는 뭐야? 3, 2, 3. 응? 3. 3? 네. 왜 3이요? 아, 아니죠. 아, 4인데. 4, 아. 2, 4, 4. 그럴 때 로그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거는 4는 손인수라면 2의 제곱이지. 네. 이건 8은 2의 3승이지. 네. 그러면. 어? 2, 2 똑같아지지? 네. 2분의 3은 앞으로 가. 그래서 2분의 3이 돼. 야... 자, 왜 그렇게 될까? 4를, 4의 제곱하면 몇이야, 4의 제곱? 4의 제곱하면 16. 16이지? 네. 그 8은 밥이지? 네. 반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으로 쳐봐. 그럼 4의 2분의 3승. 4의 2분의 3승. 2분의 3승 몇일까? 그럼 일단. 이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4의 2분의 3승? 어떻게 하죠? 어? 4의 2분의 3승 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않나? 어? 가능하지 하지 않았어요? 4의 2분의 3승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네. 4에 먼저 뭐 2분의 3승을 나누면 어떻게 돼? 1.5. 1.5승? 네. 1.5승? 네. 그러면 4의 1승과 4는 4보다는 크겠네? 네. 4의 2승은 몇이요? 16. 16? 네. 아, 그러면 4하고 16하고 반절이요? 아, 그 4이겠죠, 아마. 오, 0.5승을 해야 되네? 네. 그럼 4의 0.5승은 뭐야? 이게, 아, 다시. 네. 한번 해보잖아. 배운 걸로 지수법칙으로. 4의 몇 승? 4의 2분의 3승. 3승. 그럼 지수법칙으로 이거를 4의 뭐라고? 1.5. 1.5? 네. 그러면 4의 1.5승? 네. 그럼 1.5로 두 개로 못 나눠? 4의 1승하고. 더하기 0.5 0.5승 이렇게는 못해? 할 수 있죠. 그럼 지수의 합이다. 그럼 이거 곱하기로 나눌 수는 나눌 수 있어? 4 곱하기 4의 1분의 1승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4의 이거는 루트 4? 그렇죠. 그러면 4의 2? 그렇죠. 그럼 4 8이네? 네. 떠왔네? 예. 어쨌든 로그는 뭐라? 결국은? 로그는 그 나누기의 연속이다. 나누기의 연속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로그 로그 a a x x는 y다. 그러면 뭐라고? a의 y승은 x다. x다. 이건 지수함수로 보는 거고. 네. x를 a로 몇 번 나눌 수 있는가? a를 몇 번 곱하면 네. x가 되는가? 네. a로 x를 뭐라고? 몇 번? a로 나누면 몇 번 나눌 수 있는가? 몇 번 나눌 수 있는가? a를 y번 곱하면 x가 나오니까 네. x를 a로 나누면 몇 번 나눌 수 있는가? 네. 이해했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